어제부터 대구 지역 중고등학교가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은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걱정입니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친모로 밝혀진 성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진군청 소속 공무원이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성단체가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와 구미의 해평 취수원 공동 이용을 두고 구미시와 시의회가 의견을 달리하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요즘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도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우산 잘 챙기셨나요? 한동안은 계속해서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도 오락가락 소나기가 이어집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60mm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21도, 안동 19도, 영양 1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8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름 소나기는 밭고랑을 두고 다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쪽 고랑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 한쪽 고랑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서 나온 속담인데요. 국지적으로 내리는 소나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죠. 비가 예상치 못하게 내리는 만큼 우산을 챙겨서 대비를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부터 대구 지역 중고등학교가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초등학교가 개학을 하는데요. 학교 측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달 남짓 짧은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3355 학생들이 등교하며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방학 잘 보내셨어요.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손 소독을 하고 체온을 잰 뒤 실내로 들어갑니다. 복도에선 친구와 멀찍이 떨어져 걷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건 각자 책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얘들아, 오랜만이네. 일단 이거 가림막부터 좀 설치합시다. 대구 54개 중학교, 88개 고등학교가 어제부터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중학교의 43%, 고등학교는 90%로 나머지 학교들도 이번 주 안에 모두 개학합니다. 대구는 전교생이 매일 학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 결손을 회복하고 각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를 가도 걱정, 안 가도 걱정입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워요. 환자들도 자꾸 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아이들 학력을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 또 돌봄이 미흡한 그런 가정도 있기 때문에 막 무작정 학교에 보내놓지 않고 또 집에 있는다고 안전할 거라는 또 그런 생각도 100% 들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내에서 KF80 이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창문을 자주 열도록 하는 등 환기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급식실에는 방역 도우미 900여 명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학력 격차라든지 학부모들의 염려를 누그러뜨리면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구 지역 230여 개 초등학교가 개학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거리 두기 3단계까지는 전면 등교를 유지하고 4단계로 상향될 경우 등교 제한과 원격 수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도쿄올림픽 남자영군 금메달리스트인 예천 경북일고 김재덕 선수가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학교에 나왔습니다. 김 선수의 금이 환영해 학교는 환영의 물결로 들썩였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자양궁 단체팀 막내가 쏜 화살은 일본과 불과 2.4cm. 단발의 차로 짜릿한 한일전의 승리를 이끌어냈고 목이 쉴 때까지 외친 파이팅은 유례 없는 무관중 올림픽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도쿄올림픽 남자양궁 최연소 이관왕.
예천 경북일구 2학년 김재덕 선수가 2주간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등교했습니다. 금메달 2개를 목에 건 금이 환영. 코로나로 인해 참석 인원이 49명으로 제한됐지만 환영식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학교에 오게 돼서 일단은 너무 기쁘고요. 일단은 이제 저한테 올림픽이란 꿈의 무대고 이제 저의 목표,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큰 무대라고 생각하고 엄청 영광적인 무대였습니다. 자신이 항상 있진 않습니다. 모든 시합에는. 대신 믿음을 가지고 저의 최선을 다하고 화이팅을 더 크게 외쳤습니다. 김 선수를 위한 깜짝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채희입니다. 올림픽 때도 서로 응원을 나눴던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등장에 김 선수는 얼떨떨해합니다. 친구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사인회도 열렸습니다.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을 찍고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입니다. 그냥 친구였는데 엄청 유명한 스타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제 친구가 만나 싶기도 하고 선수촌에 있을 때 영통이나 하면서 훈련 열심히 하라고. 환영식에는 김재덕 선수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초중고등학교 양궁 은사들도 함께했습니다. 김재덕 선수가 도쿄올림픽에서 2관왕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선수는 고향 예천에서 할머니 아버지와의 짧은 휴식을 뒤로하고 오는 20일 진천 선수촌에 입촌해 한 달 뒤에 있을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구민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친모로 밝혀진 성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된 아기 바꿔치기와 사체 은닉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홀로 남겨졌던 3살 여자아이. 무려 6개월 동안 방치됐다가 올해 2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48살 성모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석 씨는 자신이 낳은 아기와 비슷한 시기 딸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아이의 시신을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내내 석 씨는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석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국과수와 대검찰청 등 4개 기관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국제적으로 공인돼 신뢰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석 씨가 출산 동영상을 여러 번 찾아봤고 생리대를 1년간 사지 않은 점, 출산 무렵 직장을 한 달간 그만둔 사실을 수사기관에 숨기려 했던 것을 출산의 증거로 봤습니다.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숨진 아이의 식별지가 빠진 채 발견됐고 병원 기록지에 아기 몸무게가 갑자기 6.5% 줄어든 점 등이 정황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몰래 바꿔치기한 행위를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는 점 등이 이 사건에 제출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재판부는 석 씨가 반성의 기미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사라진 여아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사회적 큰 혼란을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울진군청 소속 공무원이 상급 공무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글을 올리고 여성 가족부와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오히려 2차 가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성단체가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회식 때마다 손을 주무르고 허리에 손을 올렸다. 자신을 군단위 지역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글쓴이가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글쓴이는 울진군청에서 일하는 A씨.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팀 선배 공무원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도 그냥 피하라고만 얘기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일을 똑같이 당한 분들도 그냥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A씨는 고민 끝에 지난해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의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글을 내리라는 동료 공무원들의 연락이 계속됐습니다. 저 글 내리는 거 설득하라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 피해보는 게 싫어서 이제 또 글을 내리고 그랬어요. A씨는 결국 여성가족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조사에 나선 울진군은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진술도 있고 했는데 가해자가 그런 일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냥 결론도 성추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여성단체는 조사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반쪽짜리 조사라는 겁니다. 동료 간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고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개입해야 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울진군은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성희롱 여부 판단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시 군청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재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조사 진행 중이라 우리가 바로 그거를 재조사 심의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도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 광복절 당일 새벽 폭주족 수십여 명이 대구의 길거리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주민들은 난폭운전에 위협받고 소음에 잠 못 이루는 피해를 매년 해마다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경찰은 단속은커녕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 새벽 시간 대구 수성구 범원의 거리도로 수십여 대의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리를 지어 달립니다. 주택이 밀집한 도로에서도 폭주족 오토바이는 굉음을 내며 질주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시민들은 폭주족의 질주에 깜짝 놀랍니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매년 광복절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폭주족들의 질주. 이번 광복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폭주족들은 봉구 파티마 삼거리, 달서구 죽전내거리 등지에서 때를 지어 달리다가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식으로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미리 폭주적 정보를 입수하고 주요 집결지에서 단속에 나섰지만 속수무책. 결국 현장에서 겨우 4명을 검거했을 뿐입니다. 이들의 폭주는 자정부터 동틀 무렵까지 계속됐고 시민들은 난폭운전과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차들을 희롱을 하더라고. 차 앞으로 돌아가지고 중앙선 넘어가지고 어떤 자치경찰제 도입이든 뭔가 좀 지역마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난 3.1절에도 대구 도심은 폭주족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단속과 체증자료 분석 등으로 3.1절 폭주족 32명을 입건했지만 처벌이 경미해 한 명만 구속됐습니다. 폭주족은 공동 위험 행위로 기소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칩니다. 구속도 잘 안 되고 또 급성이 되면 이제 좀 벌금 약식을 해가지고 벌금으로 좀 하고 이러니까 또 재범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폭주족 때문에 위협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은 자치 경찰제를 통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와 해평취수원을 공동 이용하는 취수원 다변화를 놓고 구미시와 시의회 사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성명을 내고 해평취수원은 구미시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고 일정 조건을 주고받는 형태로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구미시민과 의회의 동의 없이 해평취수원을 대구시와 공동 이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세용 구미시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추가 확대 불가, 구미시민의 재산권 보호, 현안 해결 등의 선결 조건을 전제로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을 수용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급변하고 있는 산업은 아마 금융업일 겁니다. 휴대전화 속 앱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건 기본이고 블록체인과 안면인식, 또 증강현실 등 첨단 IT 기술이 고객 서비스에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부산 MBC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기존 거래 고객이라면 이제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디지털 실명 확인 서비스 덕분입니다. 은행 창구에 비치된 QR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에 로그인해 본인 인증을 하면 직원 앞에 있는 화면에 신분증 사본이 바로 나타납니다. 부산은행은 한 발 더 나아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안면 인식을 통해 은행 직원 없이도 비대면 계좌 개설과 보안 카드 발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던 금융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비스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도 앞두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업체와 손잡고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디지털 자산 형태로 만들어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수 투자자만의 사모펀드 중심이던 부동산 펀드 시장을 개인이 소액으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AR, 즉 증강현실 기술을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실제 사물 위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보와 컨텐츠를 표시하는 특수효과가 은행 업무에 접목되는 겁니다. 부산은행이 이처럼 정신없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몰고 온 변화, 그리고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공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변화의 속도가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 기존 고객과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신기술을 접목해 나가느냐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배보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업체가 전라남도에 지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위기에 내몰린 지역 중고차 업계가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문형철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순천의 한 오거리. 국내 최대 중고차 업체인 K카가 지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업체 측은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시설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연내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한 사모펀드에 인수된 K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망을 바탕으로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중고차 업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공용기업이 입점할 경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돼야지만이 판매가 되는데 매집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저희들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30% 정도 비중을 매출을 아마 그쪽에서 뺏어갈 걸로. 특히 K카는 전국 40여 개 직영점을 기반으로 중고차를 전국에 유통하는 만큼 파급력도 커 순천은 물론 전남 지역 중고차 업계 전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카 측은 순천 진출 여부나 진행 상황, 지역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 지역 중고차 업체들은 지난 4월 K카 직영점이 들어선 이후 판매 실적이 30% 이상 줄어드는 등 실제로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방 중소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향후에 경쟁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거의 없어지면 소비자들도 어차피 그 대기업이 제시하는 금액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남 지역 중고차 업계는 허가 신청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입점을 막기 위한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 반면 현대차 등 완성차 회사들까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예고한 만큼 지역 업체들도 체질 개선과 자구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충남 서천의 옛 판교역 주변에 형성된 근대 역사문화 공간이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과 국제 생태 거점으로 탈바꿈할 옛 장항재련소 주변과 함께 관광 명소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천 옛 판교역 인근의 장미사진관으로 알려진 2층짜리 목조주택. 우시장을 찾은 이들의 숙소로도 썼던 이곳은 일제강점기 지주가 비싼 이자로 쌀을 빌려주던 아픈 역사의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31년에 지어져 판교 현암리에서는 가장 오래된 상가주택인 일광상회는 우리의 소나무와 일본의 삼나무로 지어진 한옥주택입니다. 옛 판교 면사무소 부속 건물은 장항재련소의 광물 슬러지로 만든 벽돌로 쌓아 올렸고 한때 만여 명이 살며 번화했던 곳인 만큼 정미소와 방앗간도 8곳이나 있었습니다. 바글바글 치워서 못 다닐 정도로 먹거리가 이제 풍성해가지고 내 기억으로는 그때 100군데가 넘게 있었으니까 이 조그만 데가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일제강점기부터 6.25, 재건시대까지 1930년에서 70년에 지어진 7개의 건축물과 이를 포함한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판교 근대역사 문화공간이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1930년 장항선 판교역 철도 개통과 함께 양곡과 물자 수송 등의 중심지로 번성하다 2008년 철도역 이전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근현대 농촌지역 역사의 흔적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또 문화관광 자원이 하나가 확보되는 의미가 있다. 서천군 문화재청과 함께 협력해서 그 판교 지역을 갖다 충남의 대표적인 문화 역사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과 국제 생태 거점으로 탈바꿈할 옛 장항재련소 주변 장항 브라운필드, 국가 농업유산으로 지정을 추진 중인 한산 모시까지 서천이 전국적인 역사 문화 생태 관광 명소로 새롭게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경상북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독성과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52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사용 안전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는 연간 2회 진행되며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호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인 42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5년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인 B씨에게 요실금 수술을 대신하게 하고 환자들에게 3,8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우산 챙기셨나요?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우산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오락가락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10에서 60mm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낮부터 밤 사이에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 21도, 안동 19도, 영양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28도 안팎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름 소나기는 밭고랑을 두고 다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란히 있는 밭고랑이지만 한쪽 고랑에는 비가 흥건히 내리고 다른 한쪽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표현한 속담인데요. 비가 내리는 양이 일정치 않고 장소도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내리는 소나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도 일정치 않기 때문에 우산을 챙기셔서 비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1도, 고령 20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 고령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상주의 기온 20도, 김천도 2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상주와 구미 모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9도, 청송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8도, 청송 27도 예상됩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6도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비 소식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